이거 눈이 즐겁지 않아요? 시작됩니다. 와. 와. 아, 저 정도면 진짜 리조트다. 내가 볼 때는 광주 나오면 이긴다. 네, 이것은 광주시 우포읍 능평리고요. 네. 차로 마트는 5분. 5분.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율동공원이 8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백화점은 한 15분 정도. 수인분당선의 네. 서현역이 제일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분당이랑도 접근성도 너무나도 좋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살고 계신 그 인프라를 유지하시면서 네. 사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네. 어디요? 이 집입니다. 오! 우와,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됐다. 야, 잠깐만. 신축? 야, 여기야, 여기.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은요. 네. 오보생활권 안에 어린이집, 네. 보건소, 네. 시립 도서관이 자리에 있어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도보 7분 거리에 네. 내년에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에요. 아~ 교육도 좀 신경을 쓸 수 있고. 네, 그렇죠. 내부도 편하게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은 네. 왼쪽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어, 뭐야? 와, 가! 이게 또 개인 차고가 있는 거거든요. 논망이잖아, 주택사님들. 차고. 자, 대문을 열고. 아, 계단이 있구나. 네. 자, 잠깐, 자, 쭉. 바로. 아! 애들이 바랬던 이 마당이 여기 있네. 굉장합니다. 애들 바래? 애들 바래? 애들 바래? 애들 바래! 애들 바래! 다리 풀렸어, 다리 풀렸어. 야, 애들이 바라는 것만 있구나. 그럼요. 너무 좋다. 이게 녹색으로 바뀌어봐. 푸르른 잔디가 되면 네.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사실. 야, 그림 같은 집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데크가 있어가지고 바베큐 파티는 이 공간에서 하면 되겠네. 그렇죠. 말씀하셨던 초등학교가 네. 지금 저 뒤에 저 노란 골조 보시면 네. 저기가 초등학교 자리예요. 바로 여기라고? 네. 바로 그냥 걸어서 도보권에 있구나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네. 이렇게 판석 징검다리로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 들어가 보자. 요렇게 가야 돼,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렇지. 이렇게 걸어줘야지. 네.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공간이 너무 넓네. 맞아요. 저기 뒤 공간도 진짜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골프채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어른들도 여기서 본인의 취미를 즐길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한번 그래도 샷 한번 봐야죠. 네. 저기 있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오, 좋아. 뭐야. 잘 치더라고요. 아, 헤더. 아이 못 치는 거예요. 아이 못 치는 거예요. 좋았어요. 자. 짜잔. 차까지 두셔도 사실 사이즈가 너무 넉넉해서 제가 팔을 이렇게 다 뻗어도 안 닿아요. 진짜 팔 끝과 끝이 안 닿아요. 지금 위에도 좀 열리는 거 보세요. 네, 위에까지 아주 다 수납장이고요. 와~ 그리고 이렇게 중문도 중문까지. 있고요. 야~ 오른쪽으로 도시면 이쪽 도시면 와! 짜잔! 야! 와! 너무 눈이 즐겁지 않아요? 시작됩니다. 와! 와! 아, 저 정도면? 진짜 리조트다. 아, 뭔가 무슨 부잣집 온 것 같네. 야, 여기에다가 간접등 요 파놓은 것도 너무 매력있네.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네. 실링팬. 이거 지금 돌아가는 거.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저거 기본 옵션이고요. 네. 아, 오케이. 요것도. 이렇게 리모컨 하나로 네. 작동을 하실 수 있어요. 야야야야야야야! 와, 정답이다. 예. 우리 허재님도 자동 좋아하죠? 자동 좋아하죠. 예, 자동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두 개의 지금 이 보름달이 떴네. 네. 보름달이 뜨기 전.
전에 이 집 보러 와요. 사실 이 집이 신축이거든요. 네. 근데 매끄러운 진행. 매끄럽다. 매끄럽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단차가 있잖아요. 이게 거실하고 주방을 분리를 딱 해주는 거죠. 주방의 공간을 반 정도 올렸다. 아, 반 정도? 네, 살짝 올린 거예요? 살짝 올린 거죠. 살짝 올렸어요. 아, 이게 승수 형이라고? 네. 살짝 올렸어요. 아, 살짝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이요. 여기서 나옵니다. 뭐예요? 반올림 하우스. 반올림 하우스. 딱 좋아요, 딱 좋아. 맞아요. 제가 여기다 좀 준비를 해왔어요. 야, 매력 있다. 준비했어, 좋아. 제 노래로 좀 해봤는데. 시작해 반올림 너에게 내던질 풀옵션. 열심히 합니다. 샤이니 최고의 보컬. 근데 우리 온유 코디님 신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제목이 다 있어요? 네, 주사위. 다 있어? 아, 원래 가사는 뭐예요? 저희가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죠. 아, 너무 좋아. 오케이. 시작해 rolling dice 너에게 내던진 all my heart. 네, 이거 내던 잘 쓰네. 이게 가성이지. 네. 자, 다이스고 풀옵션. 이거 풀옵션도 다이스. 네. 다이스입니다. 옵션 다이스. 네. 좋아. 반올림으로 올라가 보시죠. 반올림으로 옵션 다이스. 네. 자, 아. 대박이다. 방이 있어? 대박. 너무 이쁘다. 야, 여기 뭐야? 여기는 그냥 주방 옆에 알파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룸? 그러니까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살짝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놀이 공간으로도? 네.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옆에서 애들 놀고 그러면 딱 좋아. 네, 네, 네. 지금 이 천장도 약간 석가래 느낌으로 표현을 한 이 천장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조금씩 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으면. 네. 야, 그래. 지금 어떻게 보면 앞은 주방이긴 주방이에요. 네. 대신 식사하면서 앞에 저 산을 볼 수가 있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림이죠, 저 정도. 아, 그냥 빙수창이에요? 신경 많이 써요. 빙수창. 환기. 환기요? 환기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지금 이거 다 열리는구나. 맞아요. 그래. 통으로 끝까지 다 열리는. 야. 인덕션이었어요? 다 열려요. 야, 이게 환기지. 그리고 이 인덕션 혹시 아세요?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 홈즈에서 그 소개가 여기 김치국물 떠면 망가진다는 거. 제가 소개했죠, 제가. 아, 이거. 예. 아,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구나. 네. 이거 최신식인데 이거. 이것도 옵션이고. 여기 식기 세척기도 옵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냉동고, 냉장고. 옵션? 네. 오븐 전자제 옵션? 네. 아니 이 집이 뭐야 이거 다 있어. 다 줘요. 다 있어요. 다 다. 와. 와. 아연꽃이 이렇게 넓. 모두 주방이야. 원주택은 좋은데 사고 싶다. 오, 이거 너무 넓다. 그리고 보조 주방까지 따로. 아, 근데 보조 주방은 사실 인덕션보다는 가스레인지가, 그래, 가스레인지가 있어야지. 아, 그렇지. 바꾸세요 그러면. 바꾸세요. 아, 그 비용 빼주시면 돼요. 비용 열심히 벌어서. 이동을 좀 해보시면. 아니, 들어올 때 네. 이 아치형 지금 입구가 지금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 입구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아치형으로 잘 떨어져 있고 네. 여기는 개수대가 있어요. 개수대. 건식 개수대.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우와.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양쪽에 문이 두 개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아, 화장실이구나. 네. 이쪽을 열어보면 네. 샤워실입니다. 아, 샤워실. 네. 아, 분리해놨구나. 네. 나눠놨습니다.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각 달라요, 문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호흡 주고 해요, 호흡 주고. 요 계단. 네. 저는 사실 요 계단이 네.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모서리 커버는 좀 해야지. 모서리 커버는 해야죠. 네. 밑에다가 이제 간접등을 해놔가지고 밤에 가면은 계단 뭐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야. 가시죠. 오, 신고가 너무 높은데? 여기부터 좀 볼까요? 보실까요? 네.
짜잔. 와. 샤워부스. 와. 이게 화장실이지. 호불호 없는 민트색 톤이. 네, 맞췄죠. 밑에도 수납할 수 있게끔. 네, 여기는 건식으로 쓰셔도 되고. 네. 타일이 민트색으로 되니까 약간 유광옥색 스타일이니까 너무 이쁜데요, 저게? 어.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 도자기야? 이거 양계형이다. 자, 오픈. 두둥. MZ 세대가 많네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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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둥. 와. 위를 봤어. 야, 위를 봤어 지금. 네. 엄청난 방. 엄청. 어, 입장. 자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넓어요. 와, 지금 이 침대 사이즈도 작은 게 아닌데. 네. 이 공간에는 뭐 패밀리 사이즈 침대를 놓으셔도 되고요. 네. 여기가 지금 이게 사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네, 네. 층고가 엄청 높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와, 그리고 이 조명 하나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아, 여기도 지금 이거 보림달 하나 빵 떠있네, 이렇게. 이게 너무 예쁘죠? 어, 하나 띠칸이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다. 야, 지금, 오, 저거 뭐야? 베란다가 바로 보이죠? 야, 베란다가 있구나. 아, 둘만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네, 바로 옆에 아, 베란다. 아, 예. 아, 예쁘디. 야, 여기도 뷰 나오네. 너무 멋지겠다. 여름에 진짜 너무 좋겠는데요? 여름에 이 녹색깔 완전 쫙 뜨면 녹색 지대죠. 어, 녹색 지대.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오뉴 씨가 음악의 폭이 넓네. 아, 딱 좋아. 이 정도 사이즈 딱 좋아. 모르게. 이 옆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우리가 안방 아직도 안방 보고 있는 거죠? 네, 안방이에요. 네. 옆에도 분 있어요? 뭐야? 오, 뭐야? 뭐야? 재밌어요. 네, 여기는 중하자. 네. 살짝 재쳐볼게요. 네. 자, 짜잔. 우와! 우와! 수납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는 뭐 수납이고 뭐 그냥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와. 네. 여기 의류 갈리기까지 네. 옵션이고요. 옵션입니다. 다 있어요. 이것도 준다고? 옵션이에요. 네, 옵션입니다. 와. 아주 아주.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야, 여기 와. 여기는 오! 이거 뭐야? 안... 여기 뭐야? 들어가 보시면은 야 이거 뭐야? 여기 반 정도 올린 조정 욕조가 있어요. 아 여기도 반 올린 거예요? 네. 성인 두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아직 한참 남아요. 와 가족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이제 장마가 이제 오면 빗소리가 쫙 날 거 아니야? 네. 그럼 아이들 다 재우고 우리 이제 몸을 딱 녹일 때. 하, 너무 좋다. 왼쪽에는 네. 샤워실, 따로 샤워실이 급제해 있고 아, 여기는 화장실인 거고 아, 분리해놨구나. 네. 진짜 호텔 같다. 그리고 세면대가 두 개잖아요. 네. 난 이게 너무 좋아. 결혼하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얘기야. 네. 아니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잘 해놨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볼 공간도 어디입니까? 또 바로 여기 옆쪽에 있는데 네. 여기는 간단한 방이에요. 간단한 방? 네. 간단한 방인데도 불구하고 넓어요. 간단한 방이 아닙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는 건 다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 바로 왼쪽에 또 방이 있어요. 방이 있다고요? 여기를 와. 방 면 한쪽 전체가 다 수납 공간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도 옵션이구나. 옵션입니다. 에어컨? 네. 자, 그리고 오. 바로 앞에 이 아쿠아리움 뭐야? 여기를 또 열어보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세탁기랑 건조기랑 건조기랑 지금 있는데 이것도 옵션? 나이스! 나이스! 아, 옵션이요? 네. 다 줘요. 저것도 옵션이에요? 네. 네, 다 줘요. 그리고 이쪽에 싱크가 또 있는데 아, 애벌빨래. 네. 애벌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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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화음을 넣는구나. 아, 그래. 와, 잠든 이때를 깨워. 네. 애벌빨래까지 가능한 네. 넓은 공간. 또 대망의 남은 네.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니 뭐 약간 빛 같은 거 보이는데? 자, 야, 오, 야외 공간인데? 와, 열려요, 열려, 열려라. 아, 헬기장이야. 와, 너무 좋다. 아, 헬기가 여기 창문인데? 너무 좋지.
야외 공간인데. 와. 야, 굉장히 크구나. 큰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좀 산이어서 뷰가. 네, 좋아요. 조용하죠? 조용해. 네. 아, 좋다. 이런 공간에는 사실 뭐 진짜 작은 수영장 같은 걸 놔도 여름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름에 애들 놀게 하기엔 너무 좋죠. 네,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 네. 건데요. 남편 직장까지 차로 약 1시간 거리 정도 되고요. 2층 구조에 방 3개, 그리고 화장실도 3개. 화장실도 3개. 주방에 네. 반만 올린 반올림 하우스 가격은? 가격은? 매매가로요? 매매가. 10? 2억 7천? 10억 7천. 오! 수로였죠. 예. 이 모든 게 12억 7천. 이 모든 게. 모든 조건을 여기가 다 갖췄습니다.